대회 둘째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포레스트 산 속에서 하는 경기를 할 거예요. 타임 랙싱. 저 안쪽에 자비스 벌써 준비하고 있습니다. 빨라. 굿모닝 알프레도. 굿모닝. 이틀 수술하면 될 것 같아. 맞고. 굿모닝. 바나나. 굿. 오늘 시투스카이 둘째 날 포레스트 레이스는 산 아마 중턱쯤에서 시작하는 것 같은데, 지리를 미리 와서 돌아보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스타트하는 맵이라던가 이게 핸드폰이 안 터져서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오피셜 친구들 마뉴엘이랑 볼트 촬영할 때 고프로 장비를 빌려줬더니 고맙다고 그래가지고 오피셜들이랑 같이 촬영을 다니고 싶다 그래 이렇게 얘기했더니 흔쾌히 허락을 해줘가지고 같이 이동을 해서 촬영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부터는 한국 선수들은 만나지 못할 것 같고 탑 클래스 친구들을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박. 한 1000m 1200 되겠네. 두 번째 포레스트. 와. 어쨌든 오피셜을 따라다녀야 되니까. 저쪽에서 시작을 해서 돌아서 내려와서 어필을 치고 돌아 나가는 것 같아요. 여기가 포레스트의 피니시 코스고요. 지금 오피셜이랑 같이 다른 데 촬영 갔다가 생각보다 선수들이 빨리 통과하는 것 같아서 저기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어필을 한번 쭉 쳤다가 옆으로 건너서 여기에 레드불 아치 있는 곳에서 피니시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선수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 선수들이 올 시간이 된 것 같은데. 아저씨들이 와가지고 다 가르쳐주고 있네. 아 여기 나무가 엄청 따고요. 전부 다 가시 하도 선수들이 빠지니까 나무를 그냥 다 파버리고 돌을 다 메꿨습니다. 싹 다 그래가지고 올라가기 쉽게 지금 골파인 거를 돌멩이로 다 채워놨어. 좀 전까지만 해도 되게 힘들게 올라갔는데 여기를 아예 오랑에다가 다 파 넣어놔가지고 돌멩이를. 저렇게 막 그냥 다 끌어주고 밀어주고 그냥 하도 빠지니까 답답해가지고 그냥 돌 채워가지고 다 도와주네. 진짜 돌 진짜 지구상에 있는 돌은 다 보는 것 같습니다. 돌 왜 이렇게 많아? 물도 안 흘러 가물어가지고. 최강성 선수인가? 아니네. 사사키 좀 전에 들어왔. 힘들다고 그러니 우리 한국 애들은 보이지도 않아 어디 있는지.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우리 한국 선수들이 왔는지 모르겠네. 코스를 다 타지는 못한 것 같은데 아까 잠깐 피니시에서 사사키 선수를 만났는데 거의 후반부에 도착을 해가지고 물어보니까 엄청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사사키도 형이 1등하고 2등이 마뉴엘이 2등하고 3등이 볼트인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어디 갔었어? 다 탔죠. 뭐 피니시까지? 네. 와 진짜? 아 그냥 오늘 따로 다닐 걸 그랬어. 왜요? 어? 왜? 같이 다니니까 저쪽에 있다 노래 같이 다니니까 아 하나도 못 찍었잖아. 좀만 더 있었으면 찍은 건데 하나도 못 찍었어? 어 좀 더 기다렸으면 피니시 오는 것 모르잖아 형이 어필, 어필. 포인트를 막 찾아다니기가 처음 오는데 형이 어떻게 막 쏙쏙들이 막 찾아다니겠어. 그래 오늘 다녀보니까 그 매발을 이제 보는 방법을 알겠더라. 수고했어. 황성훈 선수 도착! 3시간 38분 알죠? 몇 분 탔어? 3시간 8분 형! 계곡에서 봤거든요 뒤통수를? 어 알지 거기 어딘지? 존나 엉켜있는데? 돌! 어어 어. 거기 딱 들어가서 볼 때 형이 또 있더라고. 그 내가 그 왼쪽 아무도 안 찍길래 내가 칠라고 거기 멋져 우리 수고했어. 야, 깨끗하네 깨끗하네 깨끗해? 존나 줄 서 있었잖아. 노프라 불러. 근데 내가 그 왼쪽 베스트 베스트 내가 그 왼쪽 칠라고 고쳤거든? 애들이 다 비켜줬어 먼저 가라고. 간다고? 어, 거의 야 씨발 너 정도면 먼저 가라고 비켜줬어 애들이. 도착했고. 근데 거기 깠는데 어. 다른 애들 가갖고 뺀풀 던져서 올린 애들 있어. 제 소리브로. 알렉세이 여기서 알렉세이. 어, 알렉세이 야, 돈 있냐? 나 뒤에 여기야. 아 여기 없대. 아 맥주 사면. 머니, give me money. 아 맥주 저 통에 있다니까. I don't pay, you break, 시원하다. I don't break, 어? I only ride. 시원했잖아. 그랬고 그 아 안돼 소리브로. 발 치면 안 되고 발 나갔고. 아, 근데 형 피가 보였고 이거 뭐야? 이거 들린 거야 지금? 이거? 들렸나 봐. 어. 귀가 들렸네. 엄청 잘 타. 아이슬란드. 여기 싱가포르 따고. 내일 일정을 이제 또 하려면 가서 밥 먹고 쉬어야지. 아 피곤해. 나도 피곤해. 아 떡볶이. 이건요? 이거는 닭갈비 덮밥. 이거는 육개장. 드디어 마지막 마운틴 레이스가 열리는 시트 스카이입니다. 이제 익숙해질 만한데 이제 헤어지게 됐는데 오늘 경기가 이제 마지막이에요. 형님 스타트 지점으로 갈 거예요? 아니 안 가, 어디 가요 그럼? 첫 번째 그 도로 옆에 점프대 있고 바로 어필 치는데 1번이 해변이야. 해변 비치 스타트가. 그래서 거기로 기름 넣고 가려고 준비하고 비치로 가는 거죠? 비치로 이제 비치로 가서 스타트 이제 하고 만수가 대략 스타트 1번 어제 0이 먼저니까 그지? 0 먼저 출발하면 한 30분 뒤에 출발하겠네. 그렇겠지. 저 꼬맹이가 같은 라우 8이더라고 나랑. 아, 8조 8조 로우? 로우? R-A-W? R-O-W? 어. R-A-W는 조 덜 익었다는 거고 R-O-W는 어. 열 열 5와 열 할 때 그 열. 제가 같은 조라고? 8조 그럼 뭐 어떻게 출발하는 거야? 아마 10초나 15초 어제랑 뭐 비슷하지 않을까? 프로들은 10초 조별로 미리 준비시킨 다음에 오케이 1 hour later
만수야! 정만수 화이팅! 스카이의 하이라이트 코스 중에 하나인 계곡 코스에 왔습니다. 저기서부터 쭉 해가지고 절로 올라가는 코스인데 여기가 엄청 미끄러요. 물 묻으면 이게 석회암이라 장난이 아닙니다. 대리석 바닥 그래서 재질로 쓰는. 물에 들어가서 촬영. 아들. 아 여기 길 엄청 미끄러. 와 안 잡고 가면. 물 묻으니까. 동네 아저씨가 그냥 대리해주고 난리네 그냥 아주 못 가니까. 나도 어떻게 여기까지 왔네? 얼마나 이제 가야 돼 실버가? 저기 닭백수까지 가야 돼. 그럼 실버요? 아니 5포인트까지 거기서 뒤에 또 계곡 8까지 가야 되잖아 8. 근데 어, 저기 바위들이 지금 여기보다 더 세. 안돼. 지금 출발한지 2시가 53분 만에 계곡까지. 여기까지 오다니. 물이 없어가지고 지금
큰일 난 것 같은데 지금 올라가고 있어. 올라가고 있어. 정말 좋아. 어, 너무 좋다. 아, 시트스카이 체크포인트 8에서 9 사이에 지금 와 있는데 정만수 선수가 올 줄 알고 8에서 9 포인트까지 들어왔는데 6에서 7 7까지 지금 찍었다고 하는데 아마도 시간 커트 때문에 7에서 마무리를 짓는 것 같습니다. 여기 해발 한 2000m 정도 가까이 되는데 여기가 이제 9 10 그 다음이 저기 멀리 보이는 저 산이 시투스카이 꼭대기 결승점입니다. 하... 여기를 트레킹 걸어서 오는 사람들 정말 대단하고 저 밑에 운해가 깔려있죠. 구름이 걸쳐졌으니까 얼마나 높은지 가늠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8, 9까지는 우리 대한민국의 정만수 선수가 올 수가 없다는 거. 여기만 8, 9, 10까지만 가면 이제 11이 저기 맨 마지막 시트스카이 정상이라 완주를 할 수도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다시 이제 하산을 하고 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산세가 자, 어떻게 여기까지 길을 내고 타일을 깔고 여기에 사람들이 사는지 신기하네. 신기해. A few moments later. 열흘간의 튀르키예 케메르 시투스카이 경기를 끝내고 집에 왔습니다. 큰 부상 없이 잘 마무리해서 다행이고 우리나라 선수들도 좋은 성적, 첫 출전이지만 좋은 성적 거둬서 나름 잘 한 것 같고 이제 앞으로 또 다른 경기들 있으면 종종 촬영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터키에서 먼지가 그대로 있네 이거.